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난 뉴욕 시장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이유는 그동안 그 시장의 매도세가 뭐 과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점 매수가 이루어졌다.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 그렇게 지금 시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매도세가 과했다고 시장이 판단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하락을 보시면 17일날 월마트, 18일날 타킷, 그렇죠? 대형 소매 업체들의 어떤 실적 부진의 전망치, 분기 전망치가 나왔죠. 그게 미국 시장을 흔들었고, 이게 굉장히 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시장이 대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소매 판매 업체가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매 판매 업체 중에 천원샵, 달러트리라는 회사하고 백화점인 메이시스, 뭐이 기업들이 실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라든가 타킷도 너무 과하게 비관적으로 시장에 전망치를 내보낸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점 매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고요. 그 와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600불대에서 700불대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천원샵인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21%나 급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사실 아시겠지만 실적은요, 이달 말이면 끝나요. 보통 그 45일 정도 발표하거든요. 이달 말이면 다 끝나요, 거의. 그래서 정말 얘들이 이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우리 다시 되새겨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실적이 인플레이션 와중에는 3분기쯤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1분기 때는 모든 기업이 다 좋아하신 거 아세요? 두 번째 분기 때, 인플레이션이 막 얘기 나오면서 두 분기 때는요, 까지는 전체 기업 84%가 실적이 좋았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50대 50이 안 돼요.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업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쁜 기업은 주가가 나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매도세가 과했다 이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싸움을 해야 돼요. 가정도 소비를 줄이려고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자를 어떻게 하면 들레까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업들도 인플레이션에서 원가를 낮춰가지고 제품을 싸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이지 실적이 좋고 안 좋고 따지는 자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좋고 안 좋고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한 예로 뭐가 있어요? 지금 유가가 생각해보죠. 유가가 이 와중에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114불. 브렌트유 같은 경우 117불까지 올라왔거든요. 서브텍사 중진류 계산 입장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서브텍사 중진류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4불 정도 되고 있어요. 114불. 그 114불의 의미가 왜 크냐면 그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가 됐을 때 유가가 110불이었어요, 평당가가. 그리고 유가가 8.3이 된 지난달에는요, 유가가 100불이었어요. 10불 차이가 벌어졌어요. 사실 10불 차이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나만 가지고 산정하진 않잖아요. 다른 지표가 또 많아요. 그 지표들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10%가 빠진데도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다시 10불이 올랐어. 그러면 다른 거는 줄었을까요? 다른 거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8.5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9가 될 수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9%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이 인지를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조금만 뉴스에 막 반응을 보이는 느낌. 그만큼 시장에 재료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거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국제 유가는 지금 오르는 이유가요. 여름 휴가철하고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그게 이제 석유 수요를 늘릴 거다라고 하는 거하고, 수요의 증가, 그다음에 공급에 뭐좀 줄어들 거다, 공급이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박철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일부 국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수입산을 금지,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유럽의 선진국들이에요.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대부분 나라이기 때문에 공급의 둔화와 수요의 증가 아주 안 좋은 거죠, 원유 가격에는. 그래서 아마도 원유 가격이 좀더 상승할 확률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잦아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와중에서 기업의 실적이 뭐 조금 좋고 나쁘지 이게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인플레이션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요. 다른 뉴스로 자꾸 시야를 가리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된 내용, 이슈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논점을 벗어난 해석은 잘못된 거다. 지금 미국의 상승은 결국은 누군가가 물량을 팔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소매 판매가 됐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소비자 그 저기 소비들이 생산하는 어떤 식료품 가격 이걸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소매파가 조금 늘은 기업과 줄어드는 기업이 있는데 늘은 기업을 보고 오르고 줄은 기업을 내려오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결국은 누군가가 팔수 있는 기회를 맞은 거다. 그런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의 상승, 나스닥 2.6%의 상승을 보였네요. 생각 바뀌었습니다. 일단 오거리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21선까지 올라왔어요. 다음의 모습입니다. 120주선에서 싸움에서 일단 이겨냈네요. 그렇죠? 주봉상으로는 5주선을 살짝 돌파에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제가 뭐 지난번 라이브에서 얘기했지만 이 분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맞죠. 25선 깼다가 20에서 위로 살짝 올려오는 그런 모습. 미국 내에서도 단기적으로 뭐 14%, 15% 정도 단기 릴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글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6월달에도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약간 이 월봉 안 좋죠? 나스닥은 저는 나스닥을 따라간다고 봐요. 다우가 결국은 이럴 때뭐 21선까지 올라온 건 똑같지만 이틀 정도 오르는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 나스닥에 맞춰져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나스닥에 맞춰지는 게 맞지 않느냐 판단한다 그러면 차트의 키높이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부여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브텍사 중진료가 보시면 114불이요. 그쵸? 이달에 지금 최저가는요, 요거에요, 요거. 99불입니다. 100불을 정도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저가가 요기죠? 요기. 장중기가 종가로 계산하는 겁니다. 105불. 또 요거가 은봉이 102불. 그쵸? 그니까 102불하고 100불 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110불 대입니다. 110불. 거의. 요것도 지금 107불 됩니다. 105불. 요거 106불. 이런 같은 경우는 110불 되죠. 110불, 네, 114불 막 이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110불대 평균가 정도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가는 과정이 이 유가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보실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은이 0.1% 인상을 했어요. 인상 단행했으면 적절한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정책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내 피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제걸 올해 뉴스 이 시황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이 금리 인상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0.5 정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요. 6월 7월에. 근데 금리 인상하면은 1%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조금 시장 충격이 오더라도 0.50 정도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죠. 어저께 금리 인상 전까지 우리나라가 거의 1%까지 올라온 거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하니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누군가가 어저께 금리 인상 전까지 금리 인상을 생각 안 했던 모습도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전까지만 시장의 상방을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 6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6월 달에 금통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되면 금리가 거의 같아지거든요. 0.25 정도 차이. 7월 달 되면 돌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돼요. 환율도 봐야 되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환율은요.
금리가 높은 쪽, 환율, 금리가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환율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쪽이 만약에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을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높아가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은.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쪽으로 주가가 또 가요. 그럼 같은 금리라면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나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 이 상부 해봐야 돼요. 그러면 미국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은행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달이 6월달, 7월달에 오는 거 아니냐. 이 근심을 하고 있는데 6월달도 사실 멀지 않아요. 오늘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이틀 지나면 6월이에요. 다음 주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의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원달러 차트도 좀뭐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 원달러 차트 보시면 되는데, 원달러도 지금 이 계속 올라온 추세였어요. 하락 추세는 아니었어요. 계속 올라온 추세였고, 1290일까지 주가 안 빠졌어요. 이제 그게 저는 결국 반영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점을 다가온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시장을 주도했다. 어저께 삼성전자가 급작스럽게 빠졌거든요. 어저께. 어제 삼성전자가 음봉을 빠지면서 사실은 이 6만, 이게 얼마였죠? 66,500원이 중요한 가격이었어요. 66,500원이 여기서부터 이걸 딱 중앙이었거든요. 근데 그 리타를 해버려서 끝났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일단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승 출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상승 출발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에 돌아가는 형국은 우리나라가 상승과 조금 별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오늘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기관들은 들어와서 지금 물렸어요.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단 저점 매수해서 일단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오늘 그걸 물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올릴지 아니면 털어낼지 이거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